스님께서 허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승에서의 공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승의 공의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대승에서의 공은 소승의 공의 개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대승에서의 공의 개념은 모든 것입니다. 공하지만 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을 봅니다. 진공은 대승의 개념으로 진정 공합니다. 그 안에는 그것은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진정 공합니다. 시방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쪽 방향에 이미 비어 있는데, 왜 나머지 아홉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공에 대한 개념에 집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공이라는 개념조차 버려야 됩니다. 공에 대한 개념에 집착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 이름입니다. 거짓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주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압니다. 그것을 인지하지만 그것은 거짓 이름입니다. 거기에 주하지 않습니다. 시방은 모두 공합니다. 그것은 동체입니다. 한 생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지하는,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최초의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것들이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그것이 한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망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 미혹한 상태입니다. 망상의 겹겹으로 쌓였습니다. 겹겹이 망상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은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한 생각이 모든 생각을 다 만들어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이 진전함에 따라 망상은 줄어듭니다. 점점 더 적은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세한 게다 들어가면 한 생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한 생각을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점점 번뇌가 없어지고 그한 생각만 남습니다. 한 생각을 넘어서지 않음을 알면은 상을 통해서 무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염불을 합니다. 염불은 상입니다. 계속 염불을 하다 보면 일심불란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아미타불에도 집착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방향은 서로가 장애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체가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모두가 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수불이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오시아는 복덕도 이어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부리어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상에 주하지 않고 오시를 함으로써 무량한 복덕을 쌓습니다.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허공처럼 광대합니다.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노숙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약을 하지 않고 음식을 산다면 돈을 주겠습니다. 그것은 상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것이 상에 집착하는 보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을 주고 가버리세요. 돕고 싶으면 그저 도우세요. 많은 부자들이 돈을 기부하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그냥 돈을 주고 가버리세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어디에도 주하지 않습니다. 주하면서 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주합니다.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딘가에 주하지만 그곳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한 즐깁니다. 하지만 조건이 그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지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을 모두 여의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 가까워집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 도달하면 진실한 상을 봅니다. 더 이상 거짓 상이 없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의를 보리라.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가 있습니다. 수보리는 공을 이해하였습니다. 열애를 볼 때 신체적 상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0 이상 80종호는 사실이 아니고 진정한 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법신을 증득하였고 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부처님 32삼 80종호는 진정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처님을 반영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진정한 법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부처님이 상입니다. 진정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부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진정한 부처님의 법신을 보진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방편을 써서 모습을 장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곁에 오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엄한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무서운 것을 보고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불보살님들은 때로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보든 모든 상은 본래 거짓입니다. 선도 악도 또 그러합니다. 상은 진실이 아니고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는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그것의 체는 공합니다. 상에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체는 공합니다. 이것을 외우면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야 지혜가 결국에는 발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에 의해 미혹합니다. 여러분은 왜 미혹함을 선택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업보입니다. 우리의 업보로 우리는 미혹함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성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성인에게는 즐겁거나 즐겁지 않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좋다고 더 원하지 않고 싫다고 거부하지 않습니다.